오늘은 안면 읍내에서 거의 유일한 해장국집이지 않을까 하는 청주댁 해장국집에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앉으시죠. 단체 거기를. 아, 단체. 손이 아니잖아요. 손이 없어. 난 등뼈이다. 만 원이야. 목뼈는 미국산, 호주산, 도가니 미국산, 펀지는 국산이네. 김치 중국산인가? 아니, 국내산이야. 너무 짠하지. 여기 뼈해장국, 뼈해장국. 여기 와야지 하면서. 여기 선지해장국. 예. 사장님 좀 출연해 주세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예. 네. 여기 사장님이세요, 사장님. 예. 이렇게 드려야 돼. 아까 여기 공사하더라고 말. 먹어서 뭐냐? 양이 많네.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좋아하니까 매운 거 이빨이 붓고 고춧가루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많아요. 만 원이면 하긴 뭐 관광지에 만 원이면 싸지 뭐. 근데 양이 많아요. 어우 좋아. 바닷가에서 맨날 뭐 회만 먹으라는 법이 있어. 이게 이런 게 좋으니까 아우 좋아요. 아니 선지가 많이 들었어요. 양도 들고 선지가 많이 들었어요. 양이 작지 않은 양입니다. 이게 양이 작지가 않아요. 양이. 잘 먹겠습니다. 집 가면 선지를 다 덜어놓고 국도 먹고 선지를 나중에 먹고 먹는 돈 많고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은 선지가 맛있네요. 선지가 고기도 부르는데 선지가 맛있어요. 선지가. 선지가 맛있어. 고기도 맛있는데 선지하고 잘 어우러져. 여기 이제 추천할 만한. 아유 고기를 건져내는 것 같은데도 양이 많네. 젊었습니다. 이게 내산이고요. 여기 식당이 친척 아니에요.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. 오늘 처음 왔어요. 사장님 얼굴도 처음 봤어. 근데 강추. 맛있어. 양도 많고 훌륭합니다. 이상!